여기 뉘앙스 엄청 많네. 대박이네. 이거 다 마실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장사도 되나? 너무 싼데 그럼? 아 맛있다. 선배님 안녕하세요. 도쿄산 남자 도서라운 고구마입니다. 니은노 샘보다 좀 곤디쇼와 고구마 데스. 네, 오늘은 신주쿠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이 니온슈를 무제한으로 마실 수 있는 가게가 있다고 해요. 이 사케가 한국에서는 굉장히 비싸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일본보다 두 배에서 한 세 배 정도는 비싸게 파는 것 같아요. 그런 니온슈를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무제한으로 마실 수 있다고 하니까 거기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언제나 좀 선배님들 잘 따라오세요. 참고로 오늘 스타트한 곳은 여기 러브 조형물이 있는 곳인데요. 짜잔, 이런 느낌입니다. 여기는 너의 이름에서 많이 나왔던 장소거든요. 보신 선배님들은 아마도 아실 거예요. 여기가 이 신주쿠에서도 이 서쪽 신주쿠인데 이렇게 고층 빌딩이 굉장히 많이 있답니다. 그나저나 오늘 낮에는 좀 따뜻했는데 오늘 새벽부터 비 온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기온이 확 내려갔네요. 요즘 날씨는 무슨 예측을 못하겠어. 그래도 뭐 한국보다는 따뜻한 편이긴 한데 또 일본에 살다 보면 이 추위에 적응이 돼가지고 그냥 추워. 추운 건 똑같은 것 같아. 한국에 있나 일본에 있나. 그나마 한국은 집은 따뜻하잖아요. 일본은 집도 추워가지고 계속 추운 느낌? 퇴근길이라 막 사람들 막 쏟아져 나오네. 네, 저쪽에 타츠노야라고 한국 선배님들 여기 오시면 많이 먹는 치킨맨집이 있거든요. 모츠 치킨맨집. 저 가게에서 바로 여기에요. 여기. 지하인 것 같네. 이 보시면 니온슈가 이 490엔으로 무제한으로 마실 수가 있대요. 대박이야. 490엔에 무제한으로 마시는 거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네, 들어가 보도록 하죠. 맞나? 일로 들어가는 거? 맞는 것 같네. 손님 꽤 있네 벌써. 곰방아. 니온슈 너무 말했습니까? 야, 볶음 소유 주머니에 깃던데. 아리가토자이마스. 선배님들 물도 이렇게 니온슈 병에 나오네요. 이게 물이래. 니온슈 노미오다이데 60분대. 네, 선배님 여기 오토수가 있는데 자기가 포가면 된대요. 이렇게 있네. 네, 여기는 시즈미 지루라는 거. 네. 여기 니온슈 엄청 많네. 대박이네. 이거 다 마실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장사도 되나? 너무 싼데 그럼? 근데 뭐가 뭔지 모르겠네. 근데 맛이 이렇게 적혀 있긴 한데 일본말로 적혀 있어가지고 선배님들이 조금 보기는 힘드실 것 같은데 좀 특이한 거 마셔보고 싶다.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 이거 완전 특이한데? 네, 요거 마셔볼게요. 일단 가져가서 마셔보도록 하죠. 그래도 좋은 게 선배님들 오토시가 오까와리가 또 가능하네. 오토시가 두 개가 있어서 좋다. 그리고 니온슈. 이거 맛있는데? 생긴 거는 굉장히 이상하게 생겼는데 약간 이 과일 향이 나가지고 굉장히 맛이 편하다. 반전인데? 저 니온슈가 이렇게 좀 매운 것보다는 이렇게 약간 좀 과일 향 나는 니온슈 좋아하거든요? 이거 딱 맛있어. 일단 안주를 두 개 정도 시킬까 하는데요. 여기는 이 오토시랑 안주 두 개는 1인당 시켜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저렴하게 파는 것 같아요. 고란노 스폰서의 제공으로 오크리시마시타. 맛있다. 또 가져올까요? 니온슈? 다음에는 뭘 마실까요? 좀 특이한 거 마시고 싶다. 치에비진? 요거 마셔볼까 해요. 방금 전에 마셨던 건 요거거든요. 약간 이거는 샴팡 같네, 색깔이. 두 번째, 니온슈. 몇 잔이나 마실 수 있을까? 예. 네. 이것도 맛있다. 약간 그 니온슈 중에서도 좀 카라구찌라 해가지고 매운맛이 있거든요. 이 먹고 나서 뒤끝이 좀 쓴맛? 그걸 좋아하시는 사람들도 많은데 저는 그거보다도 이 먹고 난 뒤에 이 목 넘어갈 때 이 과일향 나는 게 좀 좋아하거든요. 이것도 그래. 똑같아. 괜찮은데? 주문한 타코와사. 이게 약간 뭐라 해야 될까? 저만 그럴 수도 있는데
연수 안주로 괜찮더라고요. 이게 생 문어에다가 와사비를 살짝 넣은 건데 이게 은근 매력 있어요. 맛있다. 일단 안주 하나 더 시켜야 되는데. 네, 일단은 조금 안주 시켜야 될 것 같으세요? 카키 꽃도 굿이 이절 하이. 굴이 먹고 싶어가지고 굴 하나 시키고 마구로 야키토리 같은 거 있어갖고 하나 시켰어요. 이렇게 지금 떠들 때가 아닌데 리온수를 빨리 많이 마셔야 되는데. 근데 여기 다 좋긴 좋은데 이 셀프기 때문에 좀 왔다 갔다 하는 게 나중에 좀 술이 채면 귀찮을 것 같긴 하다. 그리고 메뉴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게 안주인데요. 안주가 솔직히 조금 비싼 편이야. 아무래도 술을 굉장히 저렴하게 팔아서인지 안주는 조금 비싼 편이니까 이 점은 참고하세요. 네, 회도 보시면 두 명 이 모둠이 세금 포함해서 2만원 정도거든요. 조금 비싼 편입니다. 네. 네, 이렇게 굴 있고요. 굴도 한 개 세금 포함해가지고 858엔 요거 하나 시켰거든요. 네, 이렇게 고기 종류도 있고 조금 비싸긴 하네요 역시. 그리고 시킨 게 요거거든요. 마구로 야키토리 같은 거 요거. 조금 싸게 느껴지는 거는 이거 오뎅 모리아와세. 예, 요거는 조금 싸다. 그리고 여기 메뉴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이게 10장 정도 되는 메뉴판인데 이게 지금 전부 다 리온슈 이렇게 정리를 해놨거든요. 혹시라도 일본어 이제 못 읽는 선배님들은 이 구글맵으로 이 자동 번역 해가지고 조금 보시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네, 이제 세 번째 장 갑시다 선배님들. 네, 본전 뽑아야지. 좀 특이한 거 발견했어요. 이게 약간 유주 맛이 나는 니온슈 같은데요. 비조프 유주라고 적혀있어요. 요거 한 잔 마셔봐야겠다. 이거 니온슈 맞나? 별로 없어. 약간 막걸리 같기도 하고. 야, 이거 지금 뚜껑 깠는데 유자향 장난 아니다 선배님들. 유자향이 나는 니온슈. 유자향 장난 아니야 선배님들. 와, 이거 뭐지? 이거 약간 주스 같은데? 와, 이거 여자 선배님들 좋아하겠다. 와, 근데 590엔으로 니온슈 무제한으로 마실 수 있는 데가 있나? 제가 알기로는 없어. 근데 뭐 이렇게 오토시다이라든지 안주 두 개 시켜야 되는 뭐 그런 제약은 있는데 그거 생각해서라도 굉장히 저렴한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슬슬 저 입이 꼬이는 거 보니까 술이긴 술인가 보다. 아우, 술이 많네. 아, 하이. 그래, 고노만마 타베레바 인데스카 하시대? 하이. 네, 주문한 굴로 왔는데요. 와, 굴 퀄리티 좋네. 평상시에 제가 굴은 비싸서 절대 안 먹는데 뭔가 이 니온슈에 이 굴이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시켜봤어요. 유자 니온슈는 이거랑 조금 맛이 어울릴 것 같지 않아갖고 빨리 마시고 다른 거 가져오도록 할게요. 근데 진짜 맛있다 이게. 특이한 좀 색다른 맛이야. 네, 다음에는 뭘 마실까요? 니온슈를 제가 뭘 알아야지 마시지. 근데 요거 뭔가 굉장히 좀 병이 멋있어 보여가지고 요거 하나 시킬까 합니다. 카메이즈미? 카메이즈미가 네, 요거. 근데 여기 오픈한 지 별로 안 된 것 같아요. 손님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좋은 점이 종업원들이 다 어린데 엄청 친절해. 손님들이 많으면은 아무래도 바쁘니까 그렇게 친절하게 안 될 텐데 손님이 아직은 그렇게 없어서인지 엄청 친절하다. 네, 그리고 주문한 이건 마구로 꼬치. 야키토리가 아니고 이 참치를 구워서 만든 꼬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일단은 이번에 가지고 온 거. 와, 야, 이때까지 실패한 게 하나도 없네. 제가 마신 게 다 어떻게 알고 따른 건 아닌데 다 약간 그 과일 향이 난다. 굴 먹어볼까요? 네, 술 더 취하기 전에 이 굴 먹어야지. 다 양념해가지고 온 거라 그냥 먹으면 된대요. 이 평상시에 비싸서 못 먹는 굴. 이게 몇 년 만에 먹는 굴이야. 네. 오, 대박. 네, 한번 먹어볼까요? 와, 맛있다. 그리고 이제 니온슈. 대박이다 이거. 선배님 이 조합으로 꼭 시키세요. 와, 대박, 맛있어. 먹으면서 느끼는 거지만 여기는 좀 솔직히 안주가 조금 비싼 편이잖아요.
저처럼 1차로 오시는 것보다는 한 2차, 3차로 오시는 게 괜찮을 것 같아. 이 배고픈 상태에서 여기 오면은 큰일 난다. 근데 너무 이렇게 술 마시고 오면은 근데 또 니혼수 맛을 잘 못 느끼니까 추천은 한 2차 정도? 내 선배님들 리필 해갖고 왔어요. 근데 이 오또시 리필할 수 있는 거는 엄청 좋다. 보통 이렇게 오또시 리필할 수 있는 데는 거의 없거든요. 네 선배님들 네 번째 가죠. 네 번째 몇 잔이나 마실 수가 있을까? 또 특이한 거 뭐 마시고 싶은데요? 뭘 알아야 뭘 먹지. 그래 여기 막걸리 같은 거 한번 마셔야겠다. 이거 진짜 막걸리 같아요. 이거는 좀 이것도 완전 또 특이하네. 이 약간 요거는 막걸리랑 비슷한데 생 막걸리? 이것도 취한다. 네 선배님들 이게 보시면 메뉴판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QR코드가 다 있거든요. 아마 이걸 읽으면은 설명을 해줄 것 같은데. 선배님들 드디어 이제 나왔네. 이렇게 설명이 있네요. 네 이렇게 그래프도 나와 있고. 번역된다. 보일려나? 이런 식으로 설명을 잘 해주네. 이런 거 보시면서 주문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거 일일이 다 확인하다가는 한 시간 동안 한 두세 잔밖에 못 마신다. 그래서 일단은 한 시간 동안 최대한 많이 마시고 그 중에 좀 맛있었던 게 있으면은 메모하시는 게 괜찮으실 것 같아요. 마구로 쿠시 먹어볼게요. 와. 근데 약간 니혼슈랑 어울리는 맛이야. 이 점점 술이 찬다고 느껴지는 게 이 화면이 이게 이 주황이 와야지 자꾸 이게 안 되겠네. 이렇게 주황이 와야지 자꾸 딴 데로 가네. 선배님 지금 몇 잔째죠? 네 잔 마신 것 같은데 다섯째 잔 마시러 갈게요. 이제 슬슬 이제 봄이 오니까 뭔가 사쿠라 느낌이 나는 요걸로 마셔보도록 할게요. 사쿠라 향이 날라나? 어우. 이거는 이건 좀 세다. 이때까지 먹었던 것 중에서 좀 제일 도수가 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 저처럼 이렇게 니혼슈 무제한으로 마시는 사람들은 카드가 안 된대요. 현금만 가능하대요. 진짜 남는 게 없긴 없나 보다. 참고하세요. 선배님 지금 다섯 잔 마신 것 같은데 스스로 취하네. 이게 많이 못 마시겠다. 네, 한 잔 더 마실게요. 여섯 번째 잔. 네, 이게 슬슬 마지막 잔일 것 같은데. 네. 마지막 잔은 뭘 마셔야 잘 먹었다고 소문이 날라나? 좀 도수가 낮은 걸로 좀 마셔야겠다. 근데 이게 보니까 니혼슈가 대부분 15도에서 16도 사이에요. 좋은 거 발견. 네, 이거. 이름이 코이노 요캉. 이름이 너무 좋은데? 원래는 저한테도 이 봄이 올라나, 선배님들. 네, 선배님들, 이 짧은 시간에 술을 막 마시니까 너무 취한다. 지금 몇 잔째 이제 솔직히 기억도 잘 안 나요. 여섯 잔째 같은데? 이 사랑처럼 달고 쓰네. 네, 선배님들. 일단 계산서를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굉장히 좀 솔직히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안 나왔어요. 2,607엔이 나왔네. 저는 솔직히 이 정도면 납득. 안주도 제가 3개를 시켰거든요. 일단은 뭐 굴만 조금 비싸지, 나머지는 그렇게 비싼 거 안 시켰는데, 뭐 이 정도면은 솔직히 납득할 정도. 안주 좀 싼 걸로만 주문하면은 한 2,000엔 정도에 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좀 많이 싸가지고 조금 의심은 했거든요. 굉장히 좀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안 나왔다는 거. 이거를 한국에서 마시려고 하면은 두 배에서 세 배는 더 줘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니혼슈 좋아하시는 선배님들은 이 가게 괜찮을 것 같아요. 선배님들 취한다 취한다.